여봐, 그 애가 없어졌어.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없어졌다. 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나자마자 사라졌는데 말이야. 제국군이 포로를 붙잡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여인들을 처형한다나 뭐라나. 아마도 붉은 옷들이 동료인 모양이야. 동료들을 구하려고 처형 장소로 간 게 분명해. 그 아이가 잘못되기 전에 어서 찾아와야겠어. 용숙이 조제한 약은 어찌 됐나? 헤헤, 엎친 데 덮친 격이구만. 난 용숙이 오면 약을 받아갈 테니까 넌 어서 그 아이를 찾아와. 어서. 헤헤이, 석근이 제자라 그런지 머리는 떨어지는구만. 사냥꾼 쉼터에 있는 사냥꾼한테 물어봐. 녀석들은 늘 이 주변을 지켜보니 아는 게 있겠지. 연석아, 넌 맨날 시키는 것만 했지 창의력이 없어. 창의력 이방까지 떠먹여줘야 받아먹냐? 가만 보자. 봉두, 사냥꾼 봉두를 찾아가. 점괘에 의하면 그 녀석이 사냥꾼으로 위장한 경천맹이도. 그 녀석에게 묻고 어서 그 아이를 찾아라. 내 꿈 튀어. 내가 갈 때까지 그 아이를 꼭 지켜.